한달 동안 저하고 계약을 만료가 끝났어요. 근데 갈 데가 없다고 지가 나한테 나오라 돈 안 줄려서 이걸 거. 돈 안 줘도 될랄까? 돈 안 주면 내가 나쁜 놈인가? 예? 쥐야 그죠? 이제 여러분들이 챙겨주셔. 나 어렵네. 장날마다 우리 이 박사 챙겨주는 게 내가 힘들어. 어? 예. 좀 복채 좀 많이 꼽아주시오. 자, 신바람 이 박사 나갑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 네, 수고했어요. 박수고 잘 안 치네 이제. 안 칠 거예요 박수? 몇 번 보니까 이제 지겨운가 봐. 아, 저를 오늘 처음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처음. 두 사람밖에 없어? 그럼 나를 잘 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본 사람. 안 든 사람은 뭐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뭐 긴 말은 다 생략하고 오늘도 이렇게 또 영화 촬영 나왔으니까 좋은 얘기만 할게요.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품바가 한 700명까지 되는데 그 중에서 정통으로 소리가락을 장구를 칠 수 있는 그 대한민국의 품바는 품바이기 전에 이분은 예술인입니다. 정식으로 정통 국악을 배우시고 정통 소리를 하시는 우리 박정수 선생님 박수. 원래 내가 가요를 해야 되는데 이제 신정이니까 소리가락 믿고 하고 나서 가요 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짜증어 헛대져서 부어다 송화력을 바쳐서 부어다 할린 하도 많은 뒤에야 울기도 하면서 생각하려고 저리저리 뽀뽀를 봐 우출을 찾아가서 헛다가 달아들 햇날이 히친다가 다가 분발에 하이도 매해다니 굽준만 뽀다가들 사군자의 절결을 몰라라 할 준비에게 이보다 큰 사람이 또 어디 있으랴 이라노 이자리자리 퍼버려버려 꽃을 찾아가서 나가라든다. 근데 다른 동네 가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박수를 좀 치거든. 짠징어 헌내여 여기 어째로 그 박성을 모르나 그래. 짠징어 헌내여서 무워 전라도 가서 보여놓으면 박수가 나오거든. 박자를 맞추니까. 근데 이분들은 음악을 잘 모르나 봐. 열밖에 모르나 보다. 딴 거 오자 그럼 이리 와. 태평가 했으니까 네. 좋은 노래 더 좋은 노래 해드릴게요. 이건 태평가고 이번에 그럼 청춘가로 청춘 홍가로 얼씨구나 저쪽에서는 싸우는구나 싸워야 큰언니냐 여지를 할부들 말고 좋은 날 서로 만나 얼씨구나 싸우면 왜 싸우구나 입니다 스덤 그때 싸우던 박수 이 사실이 봄날에 따뜻한 봄날에 우리 많은 분들이 휴양버드 나무 밑에서 장기도 도우면서 하면 참 좋은데
날이 아직까진 겨울이니까 이번에 장기 타령합시다. 장기 타령 다시 한번 나와. 한쪽은 싸우고 다 그런 거지 뭐 사는 게. 그래 안 그래요? 꼭 싸우네. 이번에 장기 타령. 따라 뛴다 또 헛돈다가 공공으로 날아갔던다. 가요 어쩌 가죠. 이분들은 신나는 걸 좋아해. TV 나오지 나라고 지랄이고 다 필요 없다. 여기 저 응? 알아서 좋은 노래 보내드리고 양념을 해드리고 박수. 자, 여기 저 공짜 이마이나 내꺼 해드릴게요. 여러분 새해 복 선생님 우리 촬영 잘해주세요. 우리 SBS에서 오늘 나왔습니다.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갑시다. 이마이나 박수. 예.
세상에 왔어. 감사합니다. 지팡이도 짚으시고 뒤에도 있는데 구세거지네. 왔어. 아까부터 웃었지만 죄송합니다. 원수 누구요? 한 계단 두 계단 194개에 더하네. 아싸. 차를 타고 기차 타고 새벽까지 50여분 내가 봐도 점심을 잡으셨습니까?
마이크를 너무 에코를 죽여가지고 마이크 튑니다. 하나 조금 풀어봐 에코를. 하나 둘 네 네 하나 둘 네 감사합니다. 아유 선생님 늦게 나오시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래 사세요. 오래 사시려니까 올자가 무슨 올자인데요? 돌아올자요? 선생님은 그렇게 배우셨는데 나는 긴 올자로 배웠는데 긴 올자 긴 올자 긴 올자 쓰실 줄 아세요? 연세가 한 80 되셨지요? 오래 사세요. 긴 올자에 알았어요. 충성 큰아버지네 충성. 한번 더 올까요? 뭘 해드릴까? 무슨 노래? 뭐든지 나오진 마시고 가사 잊어버리니까 나오진 마세요. 가사 잊어버리니까 가련다 가련 가련 떠나련다 유정철이 한번 들어 앉아계셔. 이번 만원어치 본전 나왔으니까 앉아계셔. 앉아계셔. 아, 유정철이 틀어드려라. 까다다 귓방맹이 올라오고 딱 이거. 박수! 가하려다. 박수. 아, 앉아 계세요. 본전 나와서 보세요. 아치. 신청곡이에요. 많은 터진배이네. 2절 할 거니까. 박수! 저쪽에도 어머니가 또 드시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2절까지 할까요? 갔다 거다가 숨길 나시겠네. 신여의 분도 재미있게 구경하잖아. 아싸, 어서. 구경한 건 잘 오셨네. 학원 빛이 쳐져. 은혜 박수! 끝났다. 2절 부르고도 기어 걸리기 더 힘들어요. 또 나오네? 선생님 알았어요. 다른 노래 해야지. 마이크 좀 올리고 조금 경쾌한 거 할까요? 한번 그 위에 거로 5번 들어가. 5번 더 좋은 노래 보내줄게. 여러분 박수. 자 근데 참 제가 느끼면서 여기 몇 번 나오던데 느끼는 게 있는데 시간을 보내줄게. 다른 데 가서 공연하자 그러면 무슨 호응을 해주거든. 호응을 박수 주선이 막 그러는데 여기는 박수를 지금 안 나와. 그 노래 한번 하려면요. 노래 한번 하려면 나 10년 가는 것 같아. 아유 감사해요. 누구 누구야? 그리고 환장 올려면 감사. 지금 거기 사시지? 1번? 1번 어디에? 오케이 저도 맞대고 다다이. 제가 그 1번에를 1번? 그래요? 그래요? 1번 어디? 나는 오사카 출신이야. 도쿄 나 그 옆에 히로시마 출신이야. 거기서 나 봤대요? 그래요? 제가 1번에 95년도에 가서 2000년도까지 있었는데 내가 1위를 5년을 해가지고 현찰은 120억을 벌었는데 박수. 이혼원 두 번이가 다 날아가다 이거. 그래요? 일본에 또 갈 거예요. 내가 4월달에 일주일 동안 공연이 들어왔는데 나는 2천만 원 달라고 그랬거든. 하루에 그랬더니 1500원 준다고 그래서 500더 붙이고 간다고 그래서 지금
그 왜 그러냐면 죽인 분이나 사람이니까. 네? 여기 자는 거 아니야? 1분만 해요? 그럼 난 오전 있었는데. 그래. 1분만 잘 알아요? 도로 열어시고 오래 가시지 마. 그거 뭘 말인지 알아요? 20년? 알았지. 박수. 다 이제 뭔 노래인지 잊어버렸네. 다시 한 번. 네. 박수 해! 한글 아싸 1번 분인가 봐. 1번 독도 누구네 땅이야? 한국과 멀지 비디오 물들 마르고 웃으면서 구경하고 갑시다. 어차피 여러분과 나는 장마당에서 만났으니까 노래나 시커터게 박수라 칩시. 지겨워요 지겨워요 살림하는 기절머리 나가면서 한다 우하고 아싸 너는 너한테나 나는 나대도 꿈꾸고 갈 길이 따로 저마다 구정 명절을
가족끼리 가와 만사상에 나가 만사 언제 하는 것 여러분도 소리내야 웃어 불러가지 우라장님이 꼬신 여자분 부자 되세요 우려려 돼지띠랑 뛰자 아싸 어쭈 놓아 어디 좀 기다려 춤 추게 해줄게 아싸 언니가 한세번 따라 했지? 만원
같이 되겠다, 그지? 내가 다 알아. 네? 돈이 많아 보니까. 내가 뭐가 아프다고? 난 직업에서 안 아파. 그래도 우리 선생님은 여기 아저씨 돈 2천원 TD네. 좋은 분인데. 인간이. 재밌어요? 근데 다 좋은데 노래하는 사람은 딴 거 없어요. 똑같아요. 박수를 먹고 살기 때문에 박수 치면 와 하고 치는 건 좋은 걸 많이 하겠지. 어째 박수 이렇게 치울까? 인별을 보고 한 번 더 박수. 1번서 왔다고 그랬죠? 이거 깽가리 가자고요. 박선생 우리 여기 1번서 온 사람 춤 한번 추게 해주자. 1번이 집이요? 한국이 집이요? 1번 집이요? 어떻게 한국말을 그렇게 잘해 그래? 혼자 왔어? 누구랑 왔대? 딸? 한국은 이렇게 재밌어. 이런 건 1번이 없죠? 독도는 그래 땅이야. 한국 땅인 줄 알았어. 박수! 제가 95년도에 1번을 갔더니 일본에서 취재를 한다고 그래서 나는 그래서 한국 사람인데 무명 가수인데 대단한 사람일 테니 어떻게 대단해서 관광버스에서 유명했다고 그때 이박사 매드가 유명하니까 그 취재가 나오는데 자그마치 50명이 나왔어. 50명이 나와서 취재를 물어보는데 똑같이 독도 누구네 땅이라고 물어보는 거야. 한 번 더 물어볼게. 누구네 땅? 한국 땅 맞아.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박수! 그렇다 치고 거기서 일본에서 저는 이제 히로시마 나고야 오사카에서 하고 그 다음에 제일 큰 무대 부덕관에서 내 공연했거든요. 10만명으로 하고 그리고 CF 3개 찍고 현차는 125 음반은 한 700만장 이상 나왔어. 나왔죠. 그리고 이제 1년을 남겨놓고 다리가 부러진거야. 이제 또 오라고 그러는데 작년에 왔었어요. 또 오라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 1000만원 준다 해서 내가 그걸 받고 안 간다. 그때 다 잘 나가서 많이 받고 간 몰라도 적게 받는다. 망신스럽잖아. 일본도 부자들하고 돈 2000만원 줘도 되겠지. 500만원 더 주면 가고 아니면 안 가는 거야. 그 언니가 왔네. 다행이다. 춤 한번 출게요. 내가 신나게 되니까 일본 분이 한 번에서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독도 높다니까 맞죠? 내가 디스코 낮출 수 있죠? 네? 자신 있어. 여기서 한국 사람들 전부 다. 네. 아시겠죠? 잠깐 일어나봐요. 그래서 이 엿은 뭐에 좋냐면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와서 이게 엿은 미세먼지가 좋아서 번거지가 중국에서 번거지가 이거 말이 이거 그런지 몰라요? 혼자 올해 나이가 몇이요? 저 만으로 40 만으로 40? 우리 딸이 40 막 가면서 봐 40이면은 양띠네? 맞아요? 그래요? 생일이 언제예요? 2월 13일이면 가면 음력으로? 양력으로? 내가 2월 13일인데 음력으로? 박수 한번 해. 그래. 딸도 왔다고? 어디서 딸 어디서? 기다린다고? 아주 하루 기다리라고 그래요. 그러세요? 양띠. 그리고 그러면 저기 띠는 양띠고 생일이 2월달이고 그래 혈액형이 뭐예요? 비형이라고? 뭐 이런 거 좋아하겠다. 많은 사람들. 왜냐면 이 비용은 낭만적이 있어서 비용은 말이야 저기 이렇게 사고 거짓말을 못해 그지? 어디까지 독도 한국 땅인가 그지? 맞지? 이 춤 한번 추는 거요? 야 거기서 옹이 한번 들고 나서 한번 추어 어떻게 저 입어서 춤도 못 추었다 저 한국 사람이 이 생방송이야 이거 박수! 네, 생방송이라고 아니 같이 아니 생방송을 노는 거라고 오케이 한번 옹이 합시다 이리 와 이리 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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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개야 와타시가 와타시가 찾아간다 옹개야
내가 없어. 선생님은 안 돼. 내가 가자. 그러면 남녀가 되잖아. 앉아 계세요. 여자가 나오는데 아, 너 우리 큰아빠 닮았나 왜 이래 하니? 아저씨 말, 아저씨 그 남녀가 있으면 안 돼. 여, 또 그 여자만 안 나와. 여자. 그래? 네가 보낼래? 누가 하는 게 낫다? 여자가 나와도 여자가. 여자가 나. 그래 쇼가 되는 거야. 얼른 나와. 한국이 이렇게 급성 여자가 있대? 잠깐. 그건 좀 이상해. 야, 네가 낫다. 자, 둘이 한번 놀아. 여기는 봐봐. 서로 좀 서로 인사해, 인사해. 여기는 한국의 백수건 자리야. 유명한 사람이거든. 최고 만원 주. 만원 주. 없다고? 가볼래 줄게. 가자. 잡아도 없어. 갑시다. 오케이. 헤이. 신나게. 한번 더. 오케이. 신나. 박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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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고 조금 나는 자기가 이처럼 사탈구와 부자유 조금 나보다 이제 조금 나 소주 보고 바른 자리에 혼자 가볼까 나가지 지난해 친구 불러봤는데
아니 엄마 허니 오늘 날이 헛날아라냐 오늘 가기 50분도 자라와 올해 2029년도 재밌어요 여러분? 예. 이 생방송에 계획도 없는 걸 박수 한번 칩시다. 나도 잘했잖아. 한 번 더 박수! 한 번 더 오고 들어갈게 내가. 왜, 왜 그런 거니? 몇 개냐면 전 세 개가 모자라네 또. 나 10만 원을 주고 하는데 그 7만 원밖에 안 돼. 한 번 더 없어 박수! 이번엔 무슨 노래 하는 거니? 아리랑 알지?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아리가도자이마츠 오케이 그 여시 미세먼지 좋은 거 응? 박수 아리랑 갑시다 응? 박수 7만까지가 되었네
용돈을 못 탔나 봐. 들어갑니다. 재밌어요.